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필립 클래식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4번 가죽과 5번 가죽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가죽 겉면과 안쪽면의 구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 겉면은 구멍이 크고 선명하고 안쪽면은 구멍이 작고 희미합니다. 같이 비교하면 구분하기 쉽습니다. 가방의 외부면은 모두 가죽의 겉면이고 가방의 안쪽은 모두 가죽의 안쪽면입니다. 바느질 시 참고해주세요. 4번 가죽 겉면 위에 5번 가죽 겉면을 올려놓고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4번 가죽 긴쪽 길이의 3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실은 이렇게 3배로 계산해서 4번을 잘라주면 됩니다. 우리는 바늘 2개를 이용해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할 겁니다. 실량 쪽에 바늘을 끼우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실에 바늘을 끼우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워줍니다. 실을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찔러 통과해줍니다. 실에 바늘을 통과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짧은 실을 바늘 구멍 방향으로 당기고 바로 긴 실을 당기면 실이 빠지지 않게 매듭 지어집니다. 반대쪽 실에도 바늘을 끼워 보겠습니다. 바늘 구멍에 실을 끼우고 조금 당겨주세요. 바늘로 실 중간을 통과하고 짧은 실과 긴 실을 차례대로 당기면 매듭 지어집니다. 양쪽 실에 바늘을 끼웠으면 바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 위치를 맞추고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집게에 커버 가죽을 씌워주면 가죽에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두 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동일한 힘으로 잡아당겨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주세요.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혼이 없이 바늘 두 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바느질 구멍을 두 개 남겨놓고 실을 마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과 마지막 구멍으로 순서대로 통과해줍니다. 다른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할 때 5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하고 바늘을 4번 가죽과 5번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아래 바늘도 다음 구멍을 통과해서 4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하고 바늘을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깔끔한 마감을 위해서 가죽 사이에서 매듭 지어서 마감하는 방법입니다. 두 실을 잘 당겨주고 두 번 묶어서 매듭 지어주면 됩니다. 두 실을 묶어 매듭 지어줍니다. 양쪽 실을 힘껏 당겨서 제일 안쪽에 매듭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더 묶어 튼튼하게 두 번 매듭 지어줍니다. 쪽가위로 시접 밖으로 나온 실을 잘라주세요. 실을 마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했습니다. 순간접착제는 실에 바로 떨구지 말고 작은 뚜껑이나 접시가 있다면 그곳에 한두 방울 떨궈 사용해줍니다. 순간접착제가 가죽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죽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발라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바늘로 순간접착제를 살짝만 묻혀서 잘린 실과 실의 매듭 부분에 얇게 덧발라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하고 실을 가죽 안쪽으로 숨기고 손으로 눌러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렇게 바느질의 기본 단계를 배우면서 첫 번째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바느질과 같은 방법으로 남은 4-5번 가죽도 바느질해 주세요. 4번 가죽 겉면 위에 5번 가죽 겉면을 올리고 이 부분을 바느질해 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모두 겉면이 위로 보이도록 해서 바느질해 주세요. 다음은 4번과 5번 가죽을 이은 가죽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두 가죽의 겉면이 서로 맞붙도록 붙이고 바느질할 겁니다. 바깥쪽에서 보이는 부분은 모두 안쪽 면입니다. 두 가죽의 겉면이 맞붙도록 붙이고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이 부분을 바느질하실 길이는 이 길이의 1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 주세요.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위로 매듭지어 줄 거예요.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 같은 구멍을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 매듭지어 줍니다. 위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몇단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단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마지막 세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해 주세요. 세 번째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아래 실을 두 번째 구멍과 첫 번째 구멍을 이어서 통과하고 다시 위로 감아서 반대편 같은 구멍을 통과해서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같은 바늘을 다음 구멍을 통과해서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주세요. 위에 바늘도 다음 구멍으로 가죽 한 겹만 통과하고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두 실을 당기고 묶어서 매듭 지어주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묶어 두 번 매듭 지어줍니다. 쪽가위로 실을 자르고 순간접착제로 실을 숨겨주면서 매듭에 바르고 손으로 눌러 고정합니다. 나머지 4-5번 가죽 두 개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 주세요. 다음은 3번 가죽과 6번 가죽 그리고 7번 스트랩 가죽을 준비해 주세요. 가방끈에 사각링을 6번 가죽에 끼우고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이 부분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한 배 반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두 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두 번 잘라서 두 개로 준비해 주세요. 6번 가죽으로 사각링을 감싸서 가죽 겉면이 밖으로 보이게 반으로 접고 3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올려줍니다. 세 겹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두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준 뒤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힘을 많이 받는 부위라 한 단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바느질하고 실마감까지 해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6번 가죽으로 사각링을 감싸고 바늘로 접어서 3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하면 됩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가방끈이 꼬이지 않게 잘 정리하고 가방끈의 겉면이 밖으로 보이게 해서 6번 가죽을 감싸고 3번 가죽과 바느질하면 됩니다. 여기 스트랩도 가죽 겉면입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4번 가죽과 5번 가죽을 이은 가죽을 준비해 주세요.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 반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3번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3번 잘라서 3개로 준비해 주세요. 3번 가죽 위에 4번과 5번 가죽을 이은 가죽의 한 면을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첫 번째 구멍에서 위로 매듭 지어주고 바느질할 겁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 같은 구멍 아래로 빼줍니다. 위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양쪽 실을 당겨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위로 매듭 지어줬으면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몇 단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해주세요. 3번 가죽을 보면 가운데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큰 구멍은 4번과 5번 가죽을 이은 바느질 구멍과 맞춰서 세 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멍까지만 먼저 바느질해주세요. 아래 바늘로 두 번째 구멍과 마지막 구멍을 이어서 통과하고 위로 매듭 지어줘야 합니다. 같은 바늘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 같은 구멍을 통과해서 아래로 빼고 위로 매듭 지어줍니다. 이어서 같은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가죽 한 겹만 통과하고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다른 바늘도 다음 구멍에서 가죽 사이로 빼고 두 번 묶어 가죽 사이에서 매듭 지어줍니다. 실을 당기고 쪽가 위로 시접 밖으로 나온 실을 잘라주세요. 순간접착제로 실을 가죽 사이로 감춰주면서 매듭 위에 얇게 덧바르고 손으로 눌러 고정해줍니다. 3번 가죽 반대편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4, 5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2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2번 가죽을 4, 5번 가죽 위에 올리고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2번 가죽을 맞추기 전에 가방끈의 위치를 꼭 확인해주세요. 지금처럼 가방을 놓았을 때 가방끈의 끈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클 부분이 왼쪽에 놓이도록 놓아주세요. 영상과 같은 방향으로 가방끈을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완성했을 때 가방끈을 조절하기가 편리합니다. 4, 5번 가죽과 2번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바느질 구멍이 잘 맞았다면 2번 가죽 양쪽을 집게로 고정해주세요. 집게로 고정하면 바느질이 편합니다. 첫 번째 구멍과 마지막 구멍에서는 위로 매듭 지어줄 겁니다. 두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위에 실을 아래로 감아서 반대편 같은 구멍을 통과해서 위로 올리고 실을 당겨 위로 매듭 지어주고 이어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잘 맞춰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멍에서 위로 매듭 지어주고 가죽 사이에서 실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번 가죽을 준비해 주세요. 1번 가죽 이둘레를 한 바퀴 바느질할 겁니다. 실 길이는 1번 가죽 이 길이의 11배로 잘라주면 됩니다. 1번 가죽 금속 장식 왼쪽 구멍부터 큰 구멍 전까지는 가죽 한 겹만 바느질하고 여기 큰 구멍부터는 4, 5번 가죽을 붙이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먼저 1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주세요. 실이 길어서 서로 엉킬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하면서 천천히 바느질해주세요.
금속 장식 오른쪽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어서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천천히 오른쪽 큰 구멍 전까지만 먼저 바느질해 주세요. 한땀 바느질할 때마다 실을 잘 당겨가며 바느질해 줍니다. 바느질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바느질해서 큰 구멍 전까지 바느질해 주세요. 큰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큰 구멍부터는 4, 5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해 줍니다. 1번 가죽의 큰 구멍과 4, 5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을 먼저 맞추고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바느질 구멍이 잘 맞았다면 집게로 고정해 주세요.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4, 5번 가죽 첫 번째 구멍과 큰 구멍을 같이 통과하고 이어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몇 단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잡아당겨주세요. 1번 가죽 반대쪽 큰 구멍까지 4, 5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하고 이어서 금속 장식 왼쪽 구멍까지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쭉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에서 뒤로 돗담을 더 바느질하고 실마감해 주세요. 이렇게 클립 클래식백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